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천안지점 김정섭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과 코스닥은 5일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바로 앞에서 마감되면서 5일선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떨까요? 간밤 미국이 혼조였는데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시죠? 네, 저는 우리 시장 보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장도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됐습니다. 우리 장 보합권으로 예상하시는 근거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전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베타 변이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7월 거리두기 규제 완화를 앞두고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시장에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재차 강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전일 파울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적 발언을 하면서 미국 지수의 흐름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그와 반면에 나란히 시가총액 3, 4위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공룡 IT 대표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올해 하반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증권 상장에 이어 보험까지 진출할 예정으로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빅테크 기업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빅테크발 M&A 대결이 엔터 산업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가 SM을 인수할 시에는 네이버, 하이브, 그러니까 예전에 빅히트죠. YG 연합에 대항하는 새로운 엔터 플랫폼이 탄생되기 때문에 기대를 높이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시장의 큰 이슈였던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존 산업과 차별화돼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자금이 순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 업계 변화도 상당합니다. 뭐 하이브의 그 BTS 버터도 빌보드 핫100에 벌써 4주 연속의 1위가 나왔는데 굉장한 또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과연 카카오의 SM 인수 가능성, 카카오에 좀 더 크게 호재가 될지, SM에 크게 호재가 될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시장은 좀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 강세를 보이는 플랫폼주 주목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선 유통주 관련된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베이 인수전에서 이마트가 독자적으로 인수협상을 마무리 짓는 흐름입니다. 약 3조 5천억 이상의 고액 인수가에도 불구하고 인수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보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기업 변화는 유통산업에서 이커머스 관련 사업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결제, 배송과 같은 물류 밸류체인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디스플레이 섹터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약 5조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 부분의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다시금 전성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삼성과 LG가 합종 연행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공급 사이드 변화로 국내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중 중소형 장비,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섹터가 항공 여행업 섹터인데요. 조정 시에 포트에 담아두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 기조가 유력한 가운데 올해 7월 첫 대규모 휴가를 맞이하며 그동안 침체되었던 산업이 다시금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오늘장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